여러분 안녕하세요. 쿡앤쿡의 삼겹살 톱밥입니다. 재료는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양파는 얇게 채 썰어줍니다. 마늘은 반으로 잘라줍니다. 대파는 큼직하게 썰어줍니다. 삼겹살을 겉만 살짝 구워줍니다. 한쪽 면이 익으면 한번 뒤집어 줍니다. 양쪽 면이 살짝 익으면 먹기 좋게 잘라줍니다. 다시 한번 뒤집어 줍니다. 영상처럼 살짝 구워준 후에 불을 꺼줍니다. 팬에 물 한 컵을 넣어줍니다. 간장 5큰술 넣어줍니다. 설탕 3큰술 넣어줍니다. 맛술 5큰술 넣어줍니다. 저어주면서 끓여줍니다. 끓기 시작하면 양파, 대파, 마늘을 넣어줍니다. 반 정도 졸아들 때까지 약불에서 끓여줍니다. 대파는 중간에 건져줍니다. 대파를 건진 후 구워놓은 삼겹살을 넣어줍니다. 삼겹살에 간장 소스가 충분히 배도록 계속 끓여줍니다. 충분히 졸여준 후에 불을 꺼줍니다. 밥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더 맛있게 먹기 위해 달걀 노른자를 올려줍니다. 쪽파를 샤샤샥 뿌려 완성합니다. 완성된 삼겹살 덮밥을 먹어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쿡앤쿡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